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동대문구 김지후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때가 되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곳 배봉산을 찾는데요. 이곳 배봉산에서는 오늘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다양한 해맞이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이른 시각 해맞이를 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분들을 위해 따뜻한 떡국을 준비하는 봉사자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떡국을 잡수시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모든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복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맛있게 이 떡국 드시는 걸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니 이른 아침 쌀쌀한 추위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배봉산 한켠에서는 새해를 맞아 이루고 싶은 소망과 덕담을 캘리그라피로 나눠주는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새해에도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같이 참여도 하고 좋은 기운도 받고 그러고 싶어서 배봉산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배봉산 정상 타악 연주팀의 흥겨운 식전 공연이 벌어지고 이어서 행사를 알리는 새해 기념 타징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모두 잘 이렇게 풀리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돼지의 해를 뒤로 하고 쥐의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사랑하는 이와 첫 해를 맞는 젊은이도 새해 소망을 기원합니다. 저도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여기 배봉산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첫눈도 내리는데 첫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소원을 비니까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혹시 2020년이 됐는데 소원이 있어요? 가족 모두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안 아프고 건강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과 친구, 연인들 모두 이곳 배봉산에서 첫눈을 맞으면서 품은 소망은 달랐지만 하얀 쥐처럼 풍요와 소망을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가자 동대문구 김주효였습니다.